짱구들 안녕. 자, 이번 시간에 3과 함수의 덧셈 정리하도록 할게. 자, 우리 뭐 수원에서 기본적인 건 다 배웠다. 그럼 이걸 왜 배우느냐? 3과 함수의 덧셈 정리를 왜 배우느냐?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90도는 특수각이라 우리가 다 구할 줄 알아. 아니, 알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 사인 15도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사인 45도하고 사인 30도거든. 그래서 얘를 갖다 요렇게 쪼개는 거야. 여기를 참조해봐. 자, 사인 45도 마이너스 30도.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공식이 있단 말이야. 사, 코, 코, 사. 이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특수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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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각.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특수각으로 더하거나 빼면. 알겠니? 오호. 그래서 얘는 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2분의 루트 2, 2분의 1 해가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사인,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함수의 덧셈 정리가 필요하더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외우는 건 외우는데, 사코코사, 뭐 코코사사, 뭐 이런 것들, 뭐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근데 일단 증명이 필요한데, 쌤이 세 가지로 증명해 줄게.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 동시에. 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쌤이 첫 번째로 자, 코사인 함수. 그냥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 먼저 증명해 줄게.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 자, 어떻게 하느냐? 단위원을 그릴 거야. 단위원을 그릴 거야. 단위원. 단위원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만큼 여기 쭉 그냥 끌 거야. 뭐, 어디든 상관없는데, 그냥 요 정도 할까? 그냥 여기 알파만큼 표시할 거야. 알겠니?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베타만큼 표시할 거야. 여기 이제 P로 놓고 얘로 Q로 놓을 건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야 얘들아. 됐니? 그러면 우리가 단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X좌표는 당연히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 놓을 수 있고 얘는 당연히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 자, 수원에서 다 배웠던 거다. 됐니? 그러면 잘 봐. 지금 얘 각도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거 알겠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지금 얘 각도. 근데 얘를 평행이동 시켜서 알겠니? 얘를 얘가 여기 오게끔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로 보내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게 하는 거지. 이게 합동이야. 자, 이 삼각형하고 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합동이야. 알겠지? 자, 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큼 자, 요렇게 하는 거야. 얘를 베타만큼 평행식 이동시킨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 알파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잡은 거지. 그러면 여기는 또 만약 R이라고 하면 지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지? 어, 왜? 알파 마이너스 베타니까. 베타만큼 뺐기 때문에, 알파에서 베타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 거야. 알겠지? 자, 저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합동이다? 왜냐면 이 각이 같고, 중심각이 같고, 둘 다. 그 다음에, 뭐가 같니? 반지름으로서 다 같잖아. 얘도, 얘도 같기 때문에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길이랑, 얘 길이랑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 두 점 사이에 그리고 하는 공식을 쓸게. 그러면 PQ의 길이. PQ는 요 S라고 할까? RS가 이제 이걸 가지고 증명을 할 거야, 얘들아. 됐니? PQ 먼저 할게. PQ.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뭐?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제곱의 루트 씌운 거지? 자, 뭐 루트 씌운 것은 뭐 이렇게. 얘는 1,0이란 말이야. S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뭐니?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지금 루트를 벗겨낸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제곱 베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우리 아는 게 있다. 자, 됐니?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는 1,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도 1. 그래서 좌변은 뭐로 바뀌었어? 좌변은 1 더하기 1, 2 맞니?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또 뭐?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제 좌변이야 얘가. 얘가 좌변 됐니? 그 다음 이제 요쪽에, 자, 요쪽에 되겠니? 코사인 제,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1,0이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됐니?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맞니? 이거 제곱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플러스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얘 또 뭐가 되니? 1이 되지. 그러면 얘 둘이 돼서 2가 되니? 아하, 그러면 자, 얘 2, 요 2 있고, 그럼 얘랑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보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나오니? 코코사사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해됐지? 예, 베타인데 요 베타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베타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베타만큼, 베타만큼. 그래서 얘가 원래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는데 얘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 거지. 알겠니? 그래서 합동이라고. 그래서 요 직선, 얘 직선이 같은 거고. 그리고 우리 상가감수의 정의에 의해서 저 단위원에서는 X 좌표가 코사인, 그 다음에 Y 좌표가 사인이었던 거. 그걸 이용했던 거야. 자, 이게 코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고. 알겠니? 그 다음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넣으면 금방 확인을 간단히 할수 있어. 그건 생략할게. 너무 간단해서.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를 쌤이 보여줄게. 어차피 다 중요해서 그래. 그다음에 이제 코만 빼면 되네. 코만. 이제 두 번째 사인 함수의 덧셈 정리는 어떻게 하느냐? 뭐, 자, 요 A, B, C인데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뭐 굳이 그냥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를 그냥 A로 놓고 얘를 그냥 B라 놓을게. 그다음 얘를 세타로 놓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알고 있지? 사인 세타, 그지? 근데 이걸 쌤이 쪼개고 싶어. 세타를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리고 얘는 높이니까 h로 놓고, 높이니까 h로 놓자고. 높이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 작은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이랑 똑같지? 그럼 이 세타를 이제 뭘로 바꿔주면 돼?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꿔주면 되지. 그럼 얘는 작은 삼각형 2분의 1 AH 사인 알파 플러스 2분의 1 BH 사인 베타.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 2분의 1 나눠버리고 AB를 양쪽에 나눠주자고. AB를. 그러면은 쫙쫙 해서 결국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니? B분의 H 사인 알파 플러스 A분의 H 사인 베타인데, 자, b분의 h가 잘 봐라. 자, 빗변부터 b분의 h는 코사인 베타지? 아하, 코사인 베타. a분의 h는 코사인 알파지? 코사인 알파.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겠니? 사코 코사 해가지고 저기 그대로 나온 거야, 얘들아. 됐니? 사코코사. 됐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버리면 요쪽에는 우함수니까 그대로인데 요쪽이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빠져나온 거야. 뭐 이것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증명하는 게 간단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두개 동시에 증명해서 보여줄게. 알겠지? 그러면 자,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 동시에 코사인하고 사인 두개 동시에. 알겠지? 코사인하고 사인 동시에 해줄게. 자, 직사각형을 그려. 직사각형을 그리고 뭐 A, B, 뭐 C, D.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나 긋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수직이 되게. 알겠지? 그리고 얘가 1이 되고. 그래서 A, B, C, D 뭐 E, F. 그 다음에 여기 또 쭉쭉쭉쭉 수선의 발을 내릴 거야. G라 놓을까? 뭐 상관없어.
알겠니?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알파라 놓고 세미, 얘를 베타라고 놓을게. 이해 됐어? 자, 그러면 잘 봐라. 우리 이건 알고 있지? 자, 1, 얘 길이는 구할 수 있지? 1, 코사인 알파. 얘 코사인 알파야. 그래야 코사인 알파는 1분의 코사인 알파가 되지. 알겠지? 1, 코사인 알파. 그럼 요쪽에는 1, 사인 알파지. 사인 알파. 새 말 이해가 아니? 그래야 사인 알파는 1분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는 1분의 코사인 알파잖아. 알겠지? 자, 1 코사인 알파, 1 사인 알파야. 그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잘 봐, 얘들아. 얘하고 얘 이렇게 되잖아. 얘하고 얘 더한 거랑. 그지? 더한 거랑. 그러면,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아, 베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베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면, 얘, 180도가 돼야 되니까. 이해됐니? 그러면 또 얘는 표현할 수 있잖아.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됐니? 그렇게 하면 코사인 베타는 이것분의 이거 하니까 나오잖아. 코사인 베타는 이것분의 이거 하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얘도 나오지?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면 사인 베타는 이것분의 이거 하면 나오잖아. 그렇구나. 그럼 또 얘도 나오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맞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렇게 해야 사인 베타는 이것분의 이거 하면 나오잖아. 됐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뭘 구할 거냐면 얘들아, 이제 이 삼각형에 주목을 해줘. 지금 이 삼각형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 요 삼각형. 그래서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잖아. 사인은 뭐니? 자, 이거지? 이것뿐에 이거지? 아하. 그러니까 결국 요 두 개 더한 거잖아. 오호. 사코 코사 그대로일세. 그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거잖아. 그게 이거잖아. 사코 코사. 아하. 그랬구나.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곱하기 이거지. 1 곱하기 이거지. 근데 이거는 뭐야? 여기에서 얘 길이 뺀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뺀 거야. 자, 코코사사. 저 있는 그대로잖아. 사코코사. 그리고 다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한목에 이거. 중요하겠지? 한목에 잡는 거야, 이거는. 꼭 기억해둬. 알겠니? 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럼 탄젠트 함수는 어떻게 되느냐? 잘 봐. 탄젠트 함수는. 그치? 이제는 네 번째가 이제 탄젠트가 되겠지? 자, 여기로 가져와 볼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사코
코, 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자 코, 코, 사, 사 자 이렇게 되거든. 탄젠트는 결국은 나눠주는 거잖아. 맞니? 탄젠트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얘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지.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분모 분자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나눠주는 거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그러면은 얘는 뭐가 지금 뭘 나눠주는지 알겠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얘도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를 나눠주는 거야. 분모 분자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1이 되지? 얘는 뭐가 되니? 그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뭐니? 곱하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눴지? 어.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자고. 어디 사코 코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됐지? 그 다음 얘는 한번 봐. 코사인 알파 자, 얘 약분되니까 아 탄젠트 알파 되는구나. 코사인 약분되잖아. 그 다음 이쪽을 또 보면 또 이렇게 약분되지. 코사인 베타 분의 사인 베타 아 탄젠트 베타 일마 탄탄 분의 탄 플러스 탄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부호만 바꿔주면 간단하게 나와. 알겠지? 왜냐면 어차피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도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고 사인하고 탄젠트는 기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잖아. 그지? 그것만 이용하면 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두 개 중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하나만 알면 바꿔서 넣으면 돼. 부호만.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덧셈 정리를 다 마무리 짓고 알겠니? 제일 중요한 거 증명을 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나오거든. 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 뭐 이런 게 있고 자, 뭐 이런 게 있다 칠게. 네, 알파가 있고 네, 베타가 있다 칠게. 그러면 사이가 이루는 각도는 뭐 얘나 얘나 세타잖아. 그지? 그지? 얘나 뭐 얘나 똑같잖아. 어차피. 알겠니? 그러면 얘는 만약 예를 들어서 얘가 M1이라면 뭐 탄젠트 알파가 될 것이고 그다음 만약 얘가 M2라면 기울기가 탄젠트 베타가 되잖아. 됐니? 그러면 얘는 잘 봐. 얘 두 개 더하면 얘 예각이지. 알파 플러스 세타는 베타니까. 알겠니? 그럼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됐니? 얘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세타가 베타잖아. 그래서 세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알겠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뭐 이거 알파 베타 바꿔도 아무 상관없어.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제 뭘 붙여주느냐 하면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야. 왜냐면 얘가 큰 각이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큰 각이 나올 수도 있고 작은 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고
알겠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우리 공식대로 하는 거지. 그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지? 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인데 근데 요거 나와 있잖아. M1, M2. 그지? M2, M1. 나와 있잖아. 아, 두 직선 이루는 예각의 크기. 알겠지?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럼 얘가 세타인데 뭐 어쨌든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절대값을 씌워주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요 세타는 세타인데 요 두 개 더한 게 얘니까 결국 얘는 큰 각, 요 베타에서 알파 뺀 거야. 요 알파고 베타고든 아무 상관없지, 그지? 그렇게 해서 요렇게 됐다라는 거니까 뭐 어렵진 않을 거야. 요 부분은 이해가? 알겠니? 자, 외곽이야. 두, 이 두 각의 합이 외곽이니까 결국은 얘는 얘에서 얘를 빼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리고는 뭐 이거는 공식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됐니?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 어디다 쓰는 물건인고 해서 문제를 통해서 덧셈 정리를 제대로 활용해보자. 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